안녕하세요, 킹크리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나스의 립스틱 로만 홀리데이예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스의 제품을 제가 하이컷을 통해서 이렇게 테스터로 사용해 보게 됐는데요. 제가 그 박스는 받지 못했고 이렇게 제품만 받았어요. 위쪽에는 유광으로 되어 있고 밑쪽에는 무광으로 되어 있어서 이 대비가 세련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허술해 보이기도 해요. 지금 여기 테스터 이거 보이시죠? 테스터 제품 받았거든요. 밑쪽에 보면은 옆에는 뭐 나스 이런 로고 같은 거 없는데요. 밑에 그냥 스티커 처리해서 나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본품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 생각은 제가 못했네요. 어쨌든 지금 제가 받은 디자인은 요래요. 밑에 써 있기로는 미국산 제품으로 나와 있고요. 개봉 후 24개월 이내 사용 기한, 용량은 3.4g. 그다음에 뭐 나스 코스메틱 이렇게 써 있고, 제품 색상 로만 홀리데이 굉장히 유명한 색상이죠. 저도 진짜 뭐 잡지에서도 굉장히 많이 봤고 어떤 분들의 추천글 뭐 예쁜 립스틱 뭐 이럴 때 되게 많이 봤던 로만 홀리데이인데요. 제가 오늘 드디어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다른 것들은 그냥 이렇게 빡빡하게 안 되는데 이건 꼭 마치 레고처럼 약간 빡빡하게 이렇게 좀 끼워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요렇게 열려요. 사실 뚜껑을 빼면 훨씬 더 예쁜 요쪽에는 지금 메탈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돌려서 열면 이렇게 예쁜 컬러의 립스틱이 나옵니다. 약간 쿨톤이고요. 흰색, 흰빛이, 그냥 보기에는 흰빛도 되게 많이 나고, 입술 위에서 막 매트할 것 같고, 되게, 어울리는 사람 따로 있을 것 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제가 발라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우선은 손등에 발라봐 드릴게요. 그냥 흰 빼고 쭉 그려보면 되게 연한 듯 하면서도 색감이 굉장히 잘 나요. 이 컬러가 그냥 보기에는 진짜 매트해 보이고, 불투명한 느낌이 날것 같은데, 발랐을 때 진짜 반전이에요. 저는 반전 립스틱이라고 부르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연하면서도 색감이 아주 잘 나고요. 밀착력 정말 좋고, 발림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정말 눈으로 보는 거랑 되게 다른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입술에 한번 발라봐 드릴게요. 그냥 완전 죽인 건 아니고 여기 이제 피부 정리를 하면서 위에 살짝 비비크림 얹은 정도고요. 제 입술색이 한반 정도 지금 남아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그냥 쓱쓱쓱쓱 막 발라도요. 완전 예쁜 핑크 립이 연출이 되는데, 지금 보시기에 탁한 느낌 전혀 없죠. 이게 매트한 그런 핑크 립스틱이 아니라, 내 입술 색깔을 살려주면서, 그 색깔 위에 핑크색을 더해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짜 저는 당연히 좀, 왜, 유행하는 딸기 우유 립스틱일 줄 알았거든요. 그냥 이렇게 보시기에도 약간 딸기 우유 같잖아요. 정말 약간의 라벤더도 느껴지고, 진짜 뭐, 베이지 같은 그런 느낌, 저기 뭐야, 우유 탄 듯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입술에 발랐을 때는 딸기 우유의 느낌이 들면서도 탁한 게 아니라, 내 입술색을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텁텁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입술색을 살려주면서 투명하면서 색감까지 올려주면서 밀착력까지 좋고 촉촉해요. 굉장히 촉촉해요. 그래서 바르고 있는 입술이 뭐 답답하다거나 각질이 오히려 더 올라온다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고요. 지금 보시기에도 굉장히 막 촉촉해 보이고 막 반짝반짝하는 그런 느낌에다가 우리가 좋아하는 그 딸기 우유 색감이 아주 잘 나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저는 이거 처음에 바르고 진짜 감동이라면서, 진짜 좋다면서, 역시 나스라면서 막 난리 쳤었거든요. 나스 제품은 하나하나 써볼수록 진짜 감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브랜드예요.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냥 우리가 리뷰로 보거나 아니면은 그냥 텔레비전에서 보거나 잡지에서 보거나 예쁘잖아요. 근데 써보면 달라요. 정말 우리가 예쁘다고 생각했던 그 차원이 아니라 발라보시면 달라요.
나스에서는 여러 가지 뭐 색상도 굉장히 강렬하게 나오기도 하고, 솔직하게 말해서 트렌드랑 상관없는 컬러들을 마구 쏟아내거든요. 그리고 왜 색상 이름도 19금이 많잖아요. 특이한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만의 그런 프랑스와 나스만의 뭔가 그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 감성, 그 색감, 그 느낌을 정말 이렇게 써보셔야 아실 수 있을 만한, 정말 그만큼 좋은 색감들과 텍스처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매장이 지금 한국에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서울이랑 대구 이렇게 두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더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매장이 적다 보니까는 직접 가셔서, 테스트 하시기가 좀 많이, 여건이 좋지는 않지만, 만약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써보시고요. 나스의 제품력을 믿고 구매하시고 싶으시다면,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구매 탁 했다가, 좋다면서, 진짜 좋다면서. 매장 가서 발라봤다가, 너무 좋다면서. 이걸 어떻게 안 사냐면서. 블러셔 같은 거는 진짜 전 색상별로 다 모을 거거든요. 진짜 예뻐요. 나중에 하나씩 소개를 또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립스틱 얘기하면서 나스 얘기 너무 많이 해버렸죠. 그 사이 지금 이제 입술에 완전 밀착이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입술에 낀다는 느낌도 전혀 없고요. 지금 이렇게 막못 뜬다는 느낌 그런 거 전혀 없죠. 되게 예쁘면서도 여성스러우면서도 너무 이렇게 너무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그런 스타일을 연출해줘서 굉장히 좋고요. 특이한 게 여기 시간이 지나면서 밀착이 되고 입술에 마치 틴트처럼 색깔이 확 붙어요. 그러니까 지고 지워지는 게 아니라 점점 그냥 광택이 조금씩 없어지면서 색감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 위에 내가 다시 닦고 입술 바뭐 다시 발라도 들뜨고 그런 거 없고요. 진짜 저는 사용해보고 나서 나스 갈아타려고요. 그러니까 저는 좋아하는 브랜드들은 완전 달려요. 이제 몇몇 브랜드 접어버리고 나스로 다 가려고요. 정말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제품이라서 이 추천 소리가 진짜 너무 한두 번이면 아까울 정도예요. 한 12번, 막 30번을 외쳐드려야 될 정도인데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서 너무 깨춤추기 싫어서 지금 최대한 참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쁘고 괜찮은 제품이니까 핑크 립스틱 찾고 계시다면, 사계절 다 예쁜 립스틱 찾고 계시다면, 여기 나스의 로만 홀리데이 꼭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 진짜 강력 추천드립니다. 나스에 대해서 지금 제가 조금 말씀해 드렸어요. 뭐 특히 이제 립스틱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써보고 너무너무 좋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마 뭐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테고, 아니면 이건 어때요? 저건 어때요? 좀더어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것도 있으실 거예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너무너무 신나게 리뷰한, 너무너무 신나게 매일매일 쓰고 있는 리뷰 때문이 아니라 진짜 여기밖에 손이 안 가요. 그냥 화장대 위에 얹어 놓은 게 아니라 그냥 제 몸이랑 제일 가까운 곳에 그냥 놓여 있을 정도로 그만큼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나스의 립스틱 로만 홀리데이 소개해드렸습니다. 리뷰해드린 핑크리즈였습니다. 고맙습니다.